이 채널은 다음과 같은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글 모형에서 MG 이퍼스의 레진 키스에 카피한 인젝션 키스를 출시. 박스 아트는 스크래치와 먼지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설명서 아트는 RG 이퍼스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박스와 달리 안에 내용물은 깨끗한 포장과 런너도 두 장씩 포장되어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프레임은 짙은 회색 컬러로 사출. 신규 업체지만 몰드의 디테일이 굉장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90%는 언더게이트로 적용. 자잘한 수축이 여러 보이네요. 외장은 각진 형태이며 패널 라인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다만 제품 사진의 파란색보다 한 톤이 낮은 컬러네요. 날개 파츠도 상당히 굴곡이 많은 디자인입니다. 매장도 90%는 언더게이트로 적용되었습니다. 작은 빈 공간에도 지느러미나 사출 물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파츠가 무광 사출로 차분한 느낌을 보여주네요. 분할 파츠도 많고 세밀한 조형까지 보여줍니다. 이는 흰색과 짙은 회색 두 가지 컬러로 선택 조립이 가능합니다. 빔 샤벨은 세월로 색소가 빠진 분홍색이네요. 클리어 파츠는 반투명하게 사출. 톤은 연지 소재로 고정성이 아주 좋을 듯합니다. 파츠 추가 파츠와 합금은 개별 포장되었으며 포장은 견고하지 못하여 나뒹구네요. 프레임의 합금은 하체 쪽으로 비중이 높게 적용. 프레임은 통짜이기에 분리는 못할 듯합니다.
데칼은 부위별로 나누어져 있고 개수가 많네요. 세면서의 그림이 커서 조립이 용이하겠습니다. 세면서의 데칼 부착 위치는 없습니다.